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저렇게 대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니뭐니 해도 1등 공신은 문재인 대통령 아닐까 싶은데요. 선거 결과 잘 아시겠지만 서울선거에서 민주당은 25개 구 전체에서 패했습니다. 여야 후보 득표율 차이도 18%포인트가 넘었습니다. 부산을 보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16개 모든 구에서 졌습니다. 여야 후보는 무려 28%포인트가 넘는 표 차이를 냈습니다. 지금의 진보 진영이 이렇게 패배한 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14년, 15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참패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참패 수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 패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패의 진짜 원인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주당 참패의 근본 원인은 후보나 전략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과 문 정권의 지난 4년 문재인식 정치 그 자체입니다. 어떤 후보를 내고 어떤 전략을 썼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빠른 시일에 패배 인프라를 바꿀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하루 이틀 혁신한다고 해서 쇼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년간 이렇게 누적된 불만과 분노에 부동산 투기, LH 사태가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게 지난 3월 2일입니다. 이틀 뒤인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헌법과 법치가 파괴되고 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그날입니다. 같은 날인 3월 4일 국민의힘은 오세훈, 박형준을 시장 후보로 선출합니다. 이후 안철수와의 단일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줄다리기 협상 경선 끝에 23일 오세훈이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됩니다. 서울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최병천 씨, 민주당 쪽 전략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나는 세 가지 사건 중에서도 윤석열 사태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사건이라 하면 LH,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윤석열 사태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윤석열 사태란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얀마 시민이 300명 넘게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만일 미얀마에 아웅산 수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미얀마 시민들이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없었다고 본다. 미얀마 시민들이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하는 것은 투쟁의 구심 역할을 해주는 정치 리더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윤 총장 사퇴가 빛을 모아 불길을 만드는 블록렌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돋보기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사퇴하는 그 순간 윤석열을 초점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결집한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됐던 이번 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유심히 지켜보셨다면 이런 점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작년 말부터 여야 서울시장 누구를 찍을 거냐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연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야당 지지가 가장 떨어진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이렇게 말하고 나서입니다. 윤 총장 지지율도 떨어졌지만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지지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3월 4일 윤석열 사퇴 이전 여야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는 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퇴 이후 박영선 후보는 보수 단일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15에서 20% 격차가 벌어집니다. 정치에서 구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8할, 즉 8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여기서 크게 갈립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질이 멸렬했던 이유, 구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차기 지도자가
국민의힘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의 간판 차기 주자가 없다는 것은 곧 그 당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그런 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 몇몇 언론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김 위원장, 윤석열 총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윤 총장은 과거에 정치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는 특이한 사람이니 나중에 국민의힘이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당이 더 내부적으로 결속을 해줘야 한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원희룡 등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국민에게 어필을 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어필을 해도 시원한 반응이 안 나오면 알아서들 판단해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니 비켜서고 빨리 윤 총장을 데려와서 당의 간판으로 세워라. 그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방법이다. 김종인 생각 제가 제대로 읽은 건가요? 국민의힘 오선 의원 정진석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 전 총장이 당에 합류해 주길 기대한다. 과거에 국민의힘이 싫다면 들어와서 함께 쇄신하자.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위한 범야권의 진지로 변모해야 한다.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모두 끌어안고 내년 3월 대회전을 준비하자. 저는 윤 총장이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과 함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내년에 정권교체를 하라는 이번 보궐선거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클로징 멘트는 의문문으로 남기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치 참여, 대선 출마 선언은 언제 할까요?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나면 제3지대에서 계속 남아있을까요? 최종적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움직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